안녕하세요. 시도로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타우트 코리아에서 36만 6천 원을 주고 산 액정 타블렛에 대해서 리뷰를 하려 그래요. 13일 정도 걸렸고요. 가오몬 GM 220HD입니다. 이렇게 해서 뜯었고 꽤 포장이 잘 돼 있었어요. 안에 나무 판자 하나 들어가 있고 그 안에 하나 더 들어가 있었고 뭐 찍힌 건 있었는데 상품엔 문제가 없었으니까 그렇게 해서 조심히 뜯고 나서 이제 보게 된 거죠. 13일 만에. 네, 돼지코가 있고 이제 그 트랜스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꽂아서 그냥 하면 됐고 이제 액정 타블렛 기본적인 부품들 그리고 팬심이 많고 팬이 두 개였다는 점이 인상적이었고요. 팬심이 조금 이렇게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배사홀이라고 하나요? 네. 각도 조절이 되는데 저는 처음 쓰기 때문에 신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장갑을 주고 그리고 안경 닦기 같은 걸 준 다음에 뭐 무슨 스티커를 줬고 그리고 저렇게 좀 찢어져 있더라고요. 뭐 그래도 뭐 괜찮아요. 반사광이 좀 심한 느낌이었고 필름은 안 붙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DVI, VGA, HDMI 이렇게 있었고 이거는 이제 그 액정 타블렛에서 4K 60프레임 영상이 얼마나 잘 보이는지에 대해서 설명한 거고 이제 보여드리는 겁니다. 꽤 잘 나오더라고요. 그 영상보다 더 화질이 좋았어요. 그리고 이게 한글 설정이 됩니다. 네, 그리고 한번 시네마4D 바디 페인트를 통해서 한번 이제 펜으로 시연하는 건데요. 확실히 저는 와콤 CTS4100을 쓰다가 이걸 쓰니까 확실히 저한테는 되게 좋았어요. 필기감도 그렇고 좋았는데 이제 PD2200 같이 화면이랑 펜 사이의 거리가 되게 짧게 느껴지는 그런 느낌은 없었어요. 그래도 이 정도면 되게 만족하면서 약간 장난감으로도 써도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작업용으로도 써도 괜찮을 것 같고 물론 제가 지망하는 직업군과는 많이 관련이 없는 거라서 굳이 살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저렴한 가격이라는 측면에서 충분히 사용할 가치가 있었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한번 보여주고 그리고 실제 사용했을 때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작업 장면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네. 이런 식으로 색을 칠하고 약간 돌리고 하는데 제가 중간 클릭을 분명히 설정을 했는데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그걸 알아봐야 되고 만약 펜이 문제면은 펜 두 개 줬으니까 나머지 펜으로 하면 되는데 그건 좀 안타깝겠죠? 네. 그래서 중간 클릭은 나중에 한번 다시 설정할 거고요. 그리고 타블렛 이 드라이버가 문제가 됐을 수도 있으니까 제가 와콤이 같이 깔려 있거든요. 네, 그런데 어쨌든 그건 한자로 되어 있어요. 액정 타블렛 자체는 한글 설정이 되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화면 전체적으로 저 액정 타블렛 전체적으로 어떤 인식을 하는지 해서 한번 이렇게 그거 봤고요. 점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화면에 아예 펜심이 닿지 않아가지고 그런 식으로 보인 거고요. 약간 뭔가 이상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손떨림 보정 기능 사용하지 않았고 그냥 제 손이 떨린 거예요. 네, 제가 약간 그림을 잘 그리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이렇게 해서 가오몬 GM 220HD 리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